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26일 저녁 11시 55분입니다. 현 시각의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8이면은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도가 강해진 것입니다. 이 알류산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요. 알래스카의 지진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작년에도 알래스카에서 굉장한 강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남미, 남태평양 다 불의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에 큰 부담을 줄수 있는 곳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3.3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지금 상황이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8, 그리고 네바다에서 3.5. 이다 샌안드레아스 산층하고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2.5, 오리건 4.1. 오리건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 학자분들이 오리건에 대해서 뉴질랜드와 미국의 오리건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우리가 미국의 오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2.5. 그리고 엘살바도르 4.9. 페루의 4.4. 지금 지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4.3, 칠레 4.0. 계속해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지진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4.8,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지금, 알래스카의 지진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알래스카의 어떤, 알래스카 자체에 그 마음이 걸리는 것보다는, 이 지진이 쿠릴 열도를 건드려서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쿠릴 열도에서 4.9. 역시 이 쿠릴 열도를 말하는 겁니다. 쿠릴 열도와 이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의 서로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쿠릴 열도와 알래스카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재팬과도 또한 타이완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의 캄차카, 쿠릴, 대만, 일본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진대이기 때문에. 알류산까지 지금 알래스카까지 지금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칭하이 이 지진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으로요. 네, 중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두 번씩 발생이 되고 있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말씀드렸듯이 대만 전역으로 홍춘 파리엔 이란 말고 대만 전역으로 지금 지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치몰 여기 같은 경우 4.1.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꾸준히 지진이 나다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났는데요. 여기 역시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4.3, 인도네시아 4.4, 다시 4.6.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제가 다 따로 공지를 줘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의 4.3, 3월 26일, 그다음에 3월 26일 4.4, 그리고 또 3월 26일 4.6. 하루에 이렇게 한 번에 세 번씩, 요즘에 계속해가지고 한세번 정도는 자주 지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하루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지진이 8점대 이상의 대진이 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엔 재팬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피지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봤어요. 남태평양 쪽 통가 뉴질랜드 바누아투는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안 좋습니다. 4점 통가 계속해서요. 통가가 두 번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연속해서 이렇게 두 번이 난다는 거는 통가에서 5시간 뒤에 또 났거든요. 통가에서 지금 3월 26일 1시 19분 그리고 8시 30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통가, 뉴질랜드, 바누아투는 일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뉴질랜드.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뉴질랜드의 지진을 과연 우리가 그냥 어떤 3월 4일하고 5일 있었던 그8.1 지진의 여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최근에 너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강진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냥 케르마덱 제도에서 나기 때문에 여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벌써 한달 가까이 되고 있어요. 한달 이상 여진이 발생된다. 글쎄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양 해령도 가끔씩 지진이 나는 곳이고요. Y자 모양 이곳입니다. 5.0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 그 이틀 전이었죠. 북극에 어디였죠? 거기 그 얀마헨제도요. 스발바르 얀마헨제도. 거기에서 5.0의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극이 계속 지진이 난다는 것과 남극에서 아이슬란드에서 계속 지진이 났던 것.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린랜드에서 3월 16일 4.9, 그다음에 3월 17일 4.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그린랜드에서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봐야 됩니다. 이 북극에서 지금 지진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봐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치 어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이런 말을 좀 제가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 알래스카 3.0.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그 브레고리 라인에서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특징적인 것은 알류산 열도와 그리고 쿠릴 열도 이두 열도가 둘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지진이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다. 일본의 대지진 전에 항상 나왔던 현상이고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의 지진이 많아지고 있고 통가에서 많았다. 결국 바누아투 얘기입니다, 이게. 통가에서 지진이 두번 이상 발생을 했다. 오늘 저기 전역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